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와, 오늘 진짜 아까 어떤 분 반차 쓰셨다는데 라포엠 보려고. 아, 회사에서 몰래는 못 보나 보지 환경이. 아, 자 오늘 라포엠 남성 사중창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네, 분야는 클래식이라고 돼 있네. 아니 공연을 이렇게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오면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예? 그런 시간을 뺏은 거 아닌가 저희가? 오히려 너무 좋죠. 아니에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연습은 어디서 해요? 그래서? 연습은 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 어디 있어요? 연습실 저희 강남 쪽에 저희 네네. 연습실이 있어서. 아 강남 쪽에 있어요 연습실? 네네네. 아 우리는 뭐 공연 때마다 어디 연습실 빌려서 해야 되는데 참 좋겠다. 기내 연습실 있으면은. 왜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습실 있으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사람이 모이는 게 일이지. 네? 장소도 장소지만 근데 시간 맞춰야 되고. 요즘에는 또 일정이 많아서 매일 모여 있어가지고 모여서 연습실에 또 연습하고 다음 일정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바쁜데 또 아침잠까지.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야 근데 워낙 큰 홀에서 공연을 하시네. 네, 올림픽홀에서 네네 올림픽공원에 있는 네네 다음 주에요? 바로 네, 다음 주입니다. 11일 12일 아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컨디션들을 좋아해요? 가수들은요 몸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이 맞아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또 네 사람이 완전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요즘에 뭐 미세먼지도 좀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자기 책임 있으니까 네. 좀 긴장하게 야 이거 내가 아프면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민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감기 같은 경우는 또 한 명 걸리면 같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최성우님. 네네. 최성우님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요? 네. 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 옆에 네. 정민성님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것 같은데. 분위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장난치는. 아 장난치는. 네. 오 원래. 네. 파트가 저 바리톤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우리가 좀 점잖게 나가야죠. 아 그렇구나. 박기훈 씨는 컨디션 어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유채원님 뭐 항상 뭐. 아 예, 저 뭐 아주 좋습니다. 아, 네네. 유채훈님의 그 목 관리, 뭐 네네. 비결이랄까 이런 거. 목 관리 그냥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안 건조하게 있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건조한 게 맞아요. 그리고 공연장 가면요, 저도 이제 대기실에 가습기를 꼭 요구를 해요. 그거 틀어놓고 있어야지. 아니면 막 건조한 데도 있거든요. 건조한 거 맞아요. 근데는 무대에 그 스모그나 뭐 이런 특수 효과들이 네. 오히려 공연할 때 많이 나오면 이게 그거 그렇죠.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건 진짜 너무 노래하는 사람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맞아요. 전희연님 네 분의 시인과 함께하는 아침창입니다. 가을이 이렇게 눈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따가 귀도 녹아내리겠죠. 홍보람님 교수님 몰래 맨 앞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아 떨려라 아이고. 목소리 작게 해야 되겠다. 이영선님 라포엠 반가워요. 자주 만나서 좋아요. SBS 라디오 아침장 최고. 와우. 임수아님 김장한 회장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라포엠 승진시켜주세요. 아 지난번 라포엠 나왔을 때요 네. 회장님 앞에서 면접본 압박 면접본은 신입사원 같아서 아 저희가요 제가 또 악역을 맡았네요. 아이고. 아 왜 그 왜 아니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아 조은주님 이번 라포엠 가곡음만 너무 좋아서 조만간 교과서에 실릴 예정 정도라는데요. 예정이죠. 오 그래?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이번에
포엠? 네. 이게 뭐?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라는 타이틀을 주제로 네 저희가 아. 가곡 창작 가곡 앨범을 네 가져왔습니다. 창작 가곡? 네. 아, 야, 이거 글씨 너무 조그매갖고 일이 쳐서 이는 낙엽 오 사랑 미별 아름다운 이별을 네. 미별 아유 말을 만드셨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대 달려오라 동화. 네. 오 이걸 가곡풍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아 다 자작 작곡. 네. 네 다 창작 가곡이. 아 사실 맨날 이렇게 뭐 물론 그리운 금강산 뭐 훌륭한 가곡들 많죠. 네. 근데 계속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것만 우려먹으니까 잘하셨네.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랬어 이거? 이거 저희 네, 저희와 저희, 또 회사의 네. 네. 네, 콜라보로 아,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낸 거구나. 네. 우리가 이럴 순 없다. 라포엠 정도 되면 뭐 좀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어? 어, 정확하십니다. 용기 내셨네 진짜. 네. 아 잘하셨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네. 맞아요. 아우. 이번에 두 가지 버전인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또 다른 이렇게 하얀색 버전이 있고 또 이건, 그렇게 이건 약간 회색인데 네. 어 맞아요 약간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또 색깔이 달라요? 네 색깔이 네.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색깔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그 나름대로 분위기를... 이뻐요? 네 예뻐요. 근데 사진이 네, 네. 여기 네 사람 있는데 어, 어 이게 뭐야 과연 왜 정 박기훈 씨 것만 이렇게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운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운명? 네. 이것도 또 뽑기예요? 네. 아 진짜? 네 이제 그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이? 네. 네네. 헐. 사실 이게 두 장이 또 다 들어가는 맞아요. 경우가 아 원래 아, 보통 이제 아니 한... 저는요 유채훈님 팬이거든요. 근데 왜 한 장도 안 걸렸어. 이거 웃긴 사람들이네 진짜.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아니 이 중에서 하나 들어보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아, 또 공연도 바쁜데 또 아침창 준비까지. 아유, 그럼 무엇을 할 볼까요? 네, 저희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네 낙엽 준비해서 왔습니다. 낙엽? 네. 아유, 낙엽 중에서도 은행잎 피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낙엽처럼 난 낙엽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거나 나 옆처럼만 살아있으니 사랑하 있으니 사랑하고 가게 살아있으니 사랑하고 가게 저기 자양자애 갖고 저기 밖에 보세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뭐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거나 뭐 낙엽을 보면서 네. 하는데 야, 살아있으니 사랑하고 가게. 야, 이거 대목 이거 괜찮네. 그랬더니 그걸로 딱 끝나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사랑하고 가게. 네. 네? 야. 네 사람이 같이 하니까 진짜 낙엽이 형형색색 아니에요. 낙엽 색깔을 다 담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네. 정말. 네. 그야말로 저는 여기 정민성 낙엽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야. 최성훈님은 아직 퍼른 나뭇잎 같고. 생생하시다. 이야, 김춘자님 미쳤다. 라이브 실화 이맛에 라포엠 하지. 와우. 네, 영님 성악 뭐 클래식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눈물이 흐른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양여주님 없는 사연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네 분 목소리에 눈물 삼켜 봅니다. 3938님 라포엠의 낙엽 들은 뒤로 길 가다 낙엽 보면 남 같지 않아서 다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걸으시면서 이거 낙엽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네. 야, 이번에 그 공연에서도 이거 하셔야 되겠네. 그럼요. 계절도 계절이고. 네네. 뭐. 근데 이런 곡을 야 언제 부르지?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부르기도 그렇고. 맞아요. 피날레도 부르기도 또. 맞아요. 그 곡 배치가. 그렇지? 네. 쉽지 않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1948님 빨래 널다가 보내요. 빨래 널지 말고 가을 낙엽을 널고 싶네요. 가을 뒷머리를 잡아채고 싶어집니다. 아, 노래 왜 이렇게 잘해. 그러게요. 이승원님 이렇게 노래 막 합창곡이 쫙 나오면은 숨 쉬는 걸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듣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승환님 지금 배달일 하러 낙엽이 무수히 떨어져 있는 가로수 밑에 있는데 제가 라포엠의 낙엽 위에 한 마리 비둘기가 된 것 같네요. 아, 낙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와, 감사합니다. 쌓인 낙엽도 낙엽이지만은 이렇게 바람에 휙 흩날리면은 와, 그거 참 뭐라 그럴까 가슴을 쓸어내려요. 하경민 거기 어디 벽에 금 가지 않았나요? 소리가 벽을 뚫을 듯. 드디어 보겠습니다. 오지순이 호강의 눈물이 주르륵 아침창이 이렇게 절 울리네요.
저 좀 전에 라프엠 유튜브 구독도 하고 왔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요새 이렇게 이제 라포엠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은 라포엠 그 채널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구독과 알림 설정하는 거 알아요? 아, 네. 예?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처서도 아까 여기 있는 포엠이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처서 첫 번째 트랙인데 요거 네. 들으시고 4부에도 라포엠 예.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2부에 사랑 아직 끝나지 않았던 에선 알베르 까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냥 뭐 까미가 뭐 이런 이런 사람이네, 하얀 양말 좋아했네, 혼숙감으로 엄마가 뭐 해줄까 했더니 양말 한 켤, 양말 한 다스만 사주세요. 뭐 이랬대요. 이게 참 멋있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 어쨌든 간에 문학에 감사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나름. 근데 라프엠 노래 아까 이렇게 쳐서 듣고 낙엽 듣고 이제 특히나 나 저 같은 경우는 낙엽 이렇게 들을 때 야 음악에 고맙다. 음악이 참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물씬 라프엠이 워낙 잘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아, 나 진짜 음악에 감사해 이럴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저기 성민 씨. 네, 네. 바리톤에 빛나는 성민 씨. 네. 성민 씨는 평소에 무슨 음악 들어요? 저는 라프엠 노래만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저는 아니 요즘... 성민 씨하고 얘기할 때 너도 좀 작게 얘기를 해야 돼. 네. 저는 요즘 이제 뭐 아이돌 분들 노래도 많이 듣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돌 누구? 뭐 생각은 안 나지만 뭐 레드벨벳 님들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뭐 야, 아이브... 취향이 독특하네. 네. 아이브 님들도 참.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뭐 음악에 감사한 일은 뭐 없어요? 음악에 감사한 일은 제가 이렇게 뭐 쭉 이제 차에서 이동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에 감사하긴 합니다. 음악이 들으면 잠이 와요? 네, 잠이 오더라고요. 네. 참, 그 자율자동차인가 봐요? 아니 운전 잠 안 돼. 아니 운전 운전 무슨 짓? 운전. 참 잠이 잘 오더라. 박기훈님은 요새 무슨 음악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라프엠 지금 앨범 노래들 좀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락 음악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아, 음악은 록이지. 네. 아, 록. 그럼 록. 아, 록 누구 거 많이 들어요? 김창완 선생님 밴드 거. 김 씨 오늘 시간 좀 있어요? 있습니다. 자, 성우 님도 뭐 아이가 아 음악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게 네. 내가 지금 호구고 네. 내 풀칠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음악 자체가 주는 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은 가끔 아 진짜 이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 그쵸. 물씬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라포엠이 이렇게 또 새로 가곡도 발표를 하면서 음악에 점점 더 빠져들고 음악에 점점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악을 처음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네.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음악이 업이 됐잖아요. 네. 직업이 되어가면서 사실 가장 힘들게 만든 것도 저는 음악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사실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도 음악인 것 같아서 음악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요새 제일 위로받은 음악이 뭐예요? 사실 요즘에 저는 그러니까 한창 다양한 음악을 듣다가 요즘에 다시 잠깐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클래식
피아노 앨범을 저는 좀 듣는 편인데요. 아, 네. 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한창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긴 네. 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가을을 타서 그런지 제가 피아노 음악을 좀 그거 타는 거예요. 가을 타는 거라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가을 타서 저,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렇죠. 진짜 가을을 타는 거겠죠? 첼로 콘체르토 같은 거 들으면은 가을에 네네. 진짜 막 나 속에서 낙엽이 지지 않아요? 막 요새 막 낙엽이 지고 난리가 나요. 날 오. 네. 야, 최미희 님. 듣는 사람 가슴 속에 남는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하고 싶다 하던 라포엠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 줘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강미경 님. 8개월 아기가 놀다가도 라포의 목소리 들리면 잠시 멈추고 집중하는 듯 듣고 있어요. 김인정님, 잘 컸다 멋진 청년들. 제 딸 남자친구 하면 좋겠는데 아 아직 애가 중학생입니다. 큰일 날 지금. 김인정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주셨네. 아 야, 멋지다 정말.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뭐 라이브 뭐 하나 청해 듣고 싶은데 이 앨범 중에서 할까요? 뭐 어디서 할까? 오 사랑이라는 곡을. 오 사랑? 네네. 이건 여기 있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 있네. 미별에 꽂혀갖고. 네. 오 사랑. 네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네. 시간을 잘못 봤어요, 내가. 눈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네. 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내 눈물을 입새로 돋아나네. 오 나의 사랑 불멀래 소리 고요하고 쓴가
눈처럼 소리 없이 흘러갔네 네, 오 사랑, 오 라이브였어요 오늘 라포엠의. 야, 참,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자기의 그 누구 대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오 사랑이네. 그건 최진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누구예요, 사랑이? 전희연님, 오 사랑 라이브 처음 봐요. 너무 귀하다 아침창. 문성희님, 라포엠은 갱년기도 이겨내게 하네. 자, 김진아님, 아, 아침창에 라포엠 나온 데서 뉴욕에서 보라 켰습니다. 여기는 지금 밤 9시 40분입니다 와우, 우리 라포엠 너무 멋지네. 라포엠 포레버 뉴욕에서 라뷰 드림. 아유, 감사합니다. 네, 4612님, 라포엠의 음악은 마음을 건드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앨범 곡들을 들을 때마다 최애 곡으로 바뀝니다. 쳐서 들으면 쳐서가 최애, 낙엽 최애, 낙엽 들으면 낙엽이 최애. 오늘은 미별, 아름다운 이별이 최애네요. 얼마 전 사랑하는 엄마가 먼 곳으로 떠나셨는데 미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포엠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음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좋은 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 더 청해 들어도 될래나? 아, 네? 그럼요. 뭐 준비된 게 있어요? 음원으로 네, 음원으로 준비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그대 돌아오라 달려오라 아 그대 달려오라 네네 지금 잠을 사실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몽롱합니다 그대 달려오라 아니 잠이 깨네요 누가 네. 왔으면 좋은지 네 건 나중에 물어보고 일단 노래 예 아이고야 아 이게 노래가 긴 모양이죠 네 좀 뭐 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따 이 끝곡으로 띄워드려야겠죠 오 좋습니다 아, 그대 아, 달려오라. 네네. 그대 달려오라. 아이고야. 이따 준비해 놓을게요. 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민성 씨한테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 민성 네. 씨한테 오늘 예. 네. 민성 씨, 저 진짜로 네. 일일 일식은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때문에. 네. 근데요, 일일 영식은 좀 진짜 처음 봤어요, 난. 아, 제가 진짜 극한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요. 하루에 거의 끼니를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45kg를 뺐습니다. 45? 예? 아니 그리고 사람이 사나? 제가 원래 120kg였는데 지금 이제 한 7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와우. 야. 야. 입이 한번. 야. 그건 나중에 특별한 시간. 네. 네.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네. 박지민님 자영업자인데요 어제가 4주년이었어요 요새 애들 말로 정말 버티면서 4년을 보내서 그런지 어제 밤잠도 설치고 그랬거든요 이게 라포엠 노래 들으면서 5년을 향해 달려갈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눈물이 또르르르 이러셨는데 이야 진짜 오늘 아침장에 와서 큰일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저기 이제 다음 주 11월 11일 12일 네. 진짜 가을 익어갈 때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공연 이름도 있어요? 그냥 포임인가? 라포엠? 라포엠 심포니라는 라포엠 심포니? 네. 심포니. 아, 해서 라포엠도 있지만 거기 가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다 어우러진다. 맞아요. 뭐 이런 뜻이군요. 맞아요. 네. 와. 거기는 뭐 레퍼토리도 뭐 다 정해졌겠지 이제. 네 클래식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주자들도? 네 60인조 오케스트라랑 함께 오케스트라랑 해요? 네네네 대단하네 네네. 자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 오늘 진짜 진짜 산책한 것 같아요 오, 네. 가을 날씨 딱 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아까 어떤 아까 저기 힘들게 한 4년 버텼는데 5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 라포엠 박기훈, 유채훈, 정민성, 최성우님 새 앨범 나온 게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10월 26일에 나왔고. 아 진짜 얼마 안 됐네. 자 끝곡 아까 얘기 나왔던 달려오라. 그대 달려오라. 달려오라. 네. 네 콘서트로 달려오라면서 네.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말 네. 공연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관리들 잘하세요 그동안. 네. 네. 요새 감기 환자들도 많다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 오늘 바로 집에들 가요.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차 타고 가면서 좀 주무시고. 노래 들으면서 또. 김정선님께서 너튜브에서 라프엔 검색해서 듣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듣는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이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자 오늘 그대 달려오라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